부시아보마, 너 지금 어디 사냐? 나? 분당 프라이드시티 살잖아. 언제 이사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부시아범입니다. 오늘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내리지구에 가볼 예정입니다. 3호 DNS에서 시행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에서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며, 브랜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와 자이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4,03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자이는 6월, 힐스테이트는 7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프라이드시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름에 걸맞게 가치는 확실하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요새 핫한 봉담 이지구 좌측 어촌역 기준으로는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담읍 일대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보았을 때에도 약간 위치가 어정쩡하지 않냐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례로 봉담 수영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며, 수영지구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나 로드뷰를 보았을 때에는 약간 섬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3호 DNS에서는 파격적인 네 가지의 생활 라이프를 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듀케이션입니다. 내리지구에는 아쉽게도 초교 부지가 한 개뿐입니다. 다만 이제 시립 어린이집, 지구내 국공립 유치원, 돌봄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종로 M스쿨에 입점하여 입주민 대상으로 2년간 50%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분들이나 초중학생들의 사설 교육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품격 커뮤니티입니다. 단지 내 실내 놀이터, 맘스테이션,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브런치 카페,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힐링입니다. 지구 바로 옆 삼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하버드대 니얼 커크우드 교수의 조경 설계로 입체형 공원, 산책로, 연못 등 대형 수경공원이 생겨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핏입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SSM 슈퍼마켓 입점 추진, 그리고 자체적인 셔틀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주요 교통 요충지 또는 이제 인근의 중고교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의 완성은 봉담 전체에 정말 큰 호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분양이 완료된 태안 3지구의 오밀인, 동아지구의 자이 라피네 등 2017년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되었었던 병봉선 예정 정거지들을 갖추고 있었던 지구들의 완성으로 다시 한번 재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화성시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봉담읍의 현안들인 봉담이고 구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약 4천 세대의 목소리가 더해졌으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갈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라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우리들이 나 봉담 프라이드시티 살지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번에도 성공적인 청약이 되시길 기원하며, 봉담을 진정 바라는 분들이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장에서 내리지구가 잘 보인다는 말만 듣고 굿이 없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서도 너무 황량해서 아쉬운 마음에 좀더 넓은 전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의 위치는 힐스테이트 부지 쪽에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주말임에도 분주한 자이 부지의 포크레인과는 대조적입니다. 내리지구에서 바라본 봉담 이지구 이편한 세상 생각보다 가까워 보입니다. 좌측에 펜스로 막혀져 있는 곳은 현재 내리지구 현장 사무소이며 추후 준주거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힐스테이트 부지가 보이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준주거시설과 공공청사 예정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자이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부지이며 바로 좌측으로는 공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젠 내리지구와 인접한 삼봉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리지구 쪽에선 길을 계속 잘못 들었는지 산책로를 찾을 수가 없어 우골 낚시터 쪽의 등산로로 진입했습니다. 푸시야, 가도 끝이 없어, 그치?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정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쁘기도 하나 너무 울창한 나무들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때마침 짐벌도 사망. 추후 지구의 중공이 조금 더 진행되었을 때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